가수분 모셔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라이브 무대 가져보는 뭐 콘서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드로드 빅데이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락커분이 오셨나요? 오늘 장르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의상적으로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몸 움직임에 소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찰랑찰랑 거리는 어떤 팔찌라든 장신구류 이런 것들이 되게 멋스럽게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분은요. 네. 예전에 한번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만나셨어요. 네네네. 임팩트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첫눈에 알아본 우리 추남시대의 이영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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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가수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네. 또 그동안에 자주 왔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바쁘시니까. 네, 그러게요. 왜 바쁘진 자주 않은데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아니, 우리 이용주 씨 아니면 또 누굴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초면이기 때문에 뭔가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네. 아, 병호 씨가 초면이군요. 그럼 네. 3년이 넘으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용주 씨가. 그죠. 3년 넘었죠. 넘었을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오셨을 때 노래를 참 잘하셨고 네. 또 스토리가 있는 가수분이셔서 많은 분들한테 오랫동안 기억이 되겠다 그 생각을 네. 했었었거든요. 포항은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남다른 도시입니다. 아, 어떤 네. 게요? 포항은 이상하게 저를 유독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랄까? 네. 이유가 뭘 것 네.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알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일단 가수인데 노래를 잘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특히 바닷가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는 네. 내 동생 같고 내 오빠 같고 바로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 갖추신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되는 거네요. 이 병호 씨를 깜짝 놀랄걸요? 네. 어떤 점에 있어서요? 병호 씨가 옛날에 락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락 출신이신가요? 아니요. 노래하시는 거 보면 그 네. 파워풀함이 기가 눌리실걸요? 아까 리허설할 때 잠깐 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미 반쯤 눌려진 상태입니다. 네. 제가 노래 잘하시는 분들 뵈면은 네. 좀 약간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럼 네. 항상 귀에 눌러 계시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제는 귀가 완전 눌려진 게 말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오늘 함께하는 그런 방송 만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야, 진짜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아, 근데 의상이요. 컨셉이 있으시잖아요. 가수분들은. 네네. 오늘 이렇게 쇠를 많이 두르고 오셨는데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한 3년 전에 이제 왔을 때는 뭔가 좀 수수하고 네. 아직 뭔가 갖춰지지 않았다. 라는 느낌을 이제 제 스스로도 뭐 좀 갖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나의 뭔가 장점을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던 와중에 이번에 이제 신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은 이제 그냥 트로트 가수 말고 뭔가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는 네. 가수 이용주를 한번 이미지를 변신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이제 뭔가 좀 그냥 짧게 말하면은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네. 용을 좀 썼습니다. 네. 나는 이제 장점의 어떤 부각을 네, 위해서 네. 장점의 부각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원래 또 젊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 네. 네. 이제 이렇게 입으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래서 뭐 20대처럼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 예, 주류를 예. 사러 가면은 네. 편의점에서 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네. 그분 영업 너무 잘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한 여러 병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야, 그 신분증 검사를 할 정도면 진짜 동안인 거거든요. 아유, 네. 아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서비스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하고, 흘러가나요? 진짜로 네. 그냥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저도 만약에 술을 사러 갔어요. 네네네. 저한테 그래요. 네. 오늘 한 병 살 거 세 병 사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젊은 분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20대 초반 분들하고 어떤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신분증을 다 검사를 하면서 저한테 마지못해 꺼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신분증을 꺼냈던 오랜만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맥락의 일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혼자 갔고 근데 네. 뭐 다들 이렇게 또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렇지. 이병호가 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맥이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젊음을 조금 돋보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번 노래? 일단 컨셉, 저희 CD를 이제 그 앨범 자켓도 네. 이런 약간 뭔가 락커의 같은 이미지, 그리고 네. 뭔가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이제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항상 이제 또 의상에도 신경 쓰고 네 그렇게 그래요. 다니고 그러면 첫 곡이 어떤 분위기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 때 첫 곡은 네 첫 곡은 네. 뭐죠? 네 첫 곡 네. 세월의 시 네. 진짜 바쁘신가 보네요. 네. 이번 앨범에 이제 실린 곡이 두 곡인데 네. 세월의 시라는 곡은 이제 발라드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들려드릴 추남 시대라는 곡은 락 댄스 트로트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더블 타이틀 곡으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내게 되는데 세월의 시는 진짜 들어보시면은 아 이거는 명곡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곡이 너무 좋다. 그리고 가사 말도 진짜 정말 아름다운 사랑 노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노래 듣고 와서 네네. 다시 네. 말씀 나눌게요. 아, 노래가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특히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씨예요. 세월의 시. 날들이 아련한 꿈만 같아요. 갈 수 없는 시간들 울고 웃던 기억들 거친 세월에 그 바람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 비틀거리던 나의 방황을 말없이 안아준 사람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그대 아프지 마요 바라볼수록 눈물이 나요 고마워 내 사랑아 세월의 그 바람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 비틀거리던 나의 방황을 말없이 안아준 사람 이제 지켜줄게요 그대 아프지 마요 바라볼수록 눈물이 나요 고마워 내 사랑아 우리 사는 날 끝자리까지 같이 가요 내 사랑아 야, 노래를 야, 전곡을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네. 어머나
매력이 엄청나십니다. 저는 뭐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더 하셔요. 풍부한 어떤 저음에서 저는 처음에 네. 이제 시작 도입부부터 이제 이렇게 노래 되게 잘하시는 분 오셨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네. 예, 좀 이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네. 그 어떤 한 톤이 다섯 음절 이상 가진 않아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네. 이 곡이 그 이제 CD로 음원으로 들어도 좋지만은 네. 이 라이브로 들었을 때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제 표정이랑 이런 제스처 같은 그쵸, 예. 그런 거에 조금 더 빠져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우 나 그걸 못 봤는데 표정의 제스처. 네, 네. 저희는 약간의 네. 불문율이 있어요. 오시는 뭐지? 분들 노래 부르실 때. 네. 아이 컨택 안 해드리는 거. 왜냐하면 너무 맞아요. 좁은 공간에서 네. 저희가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 네. 불편하실까 봐 일부러 저희는 오디오만 듣거든요. 네. 아 미리 말씀하셨으면 네. 저 그거 다 봤는데. 봐주시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예. 저는 좋을수록 마주쳐야죠. 저는 이용주 씨가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대놓고 봤습니다. 봤죠. 네, 왜냐하면 네. 저도 되도록이면 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놓고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안무까지 연구하셨다잖아요. 어땠는데요? 보시니까. 그 저는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너무 평온한 마음으로 아, 사실 노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노래인데 되게 편안하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야 이제는 다 갖추신 분체로 오셨네요. 그냥. 아 네. 네. 다 갖추고 왔습니다. 네. 가수 이용주입니다. 네. 여기서 제일 신경 쓴 건 젊음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네. 젊음까지 다 갖춰서 이제 네, 오신 거예요. 주렁주렁. 네. 아, 그 반지 되게 네. 이쁜데 그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이제 네. 그 저희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네, 네. 이렇게 이제 평상시 이런 방송 다닐 때 네. 이렇게 끼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아. 말씀하셔서 네.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보통 예,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경우 다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평생 차고 다니도록 제가 뭐 손가락이 붙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아 예. 네. 아니 병호 씨 요즘 무력 있어요? 왜 이렇게 아니, 자꾸 욕심을 내요? 아니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이. 여성분한테도 잘 어울리겠네요. 맞으면 아파요. 네. 아야합니다. 혹시 누구 때려 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뾰족하니까 그런 말씀을 네네네. 하는 거겠죠. 노래를 네. 진짜 예전에 뵀을 때보다 네. 더 깊어지셨네.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훈련하신 거예요? 노력하신 거예요? 거의 앨범 내기 한 두 달 동안 거의 진짜 매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들어보고 하고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하루 아침에 늘었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네. 녹음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노래가 늘었구나라고 이제 그때 돼서 알 수 있었어요. 스스로도 느끼셨군요. 그렇죠. 그럼 이 앞서 들으셨던 저희한테 불러주셨던 그 세월의 심화예요. 이 곡 부르실 때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서 부르세요? 아무래도 발라드 곡이고 네. 가사가 좀 이제 뭐 아름답고 하지만은 멜로디가 또 애절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슴으로 노래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장면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장면은 없어요. 네. 네. 누구 떠올리냐고 물어볼까봐. 네네. 사전에 미리 차단을. 네. 이런 거 완전 준비된 답변이거든요. 단칼에 딱 끊어버리는 거. 오해, 어떤 틈을 줘서 오해의 소지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게 제가 느껴졌어요. 저는 네. 하여튼 이런 노래 할 때는 저희 팬분들 이제 생각하죠. 네. 이병호 씨인데?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용주 씨도 뭐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이제 세월의 시 멜로디도 정말 훌륭한 곡이 네.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부분, 뭐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 가사에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그대 아프지 마요,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사실 이제 어떤 이 노래의 이제 절정에 다다라는 감정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노래 할 때 저도 막 그 울컥울컥 하거든요. 이 노래가 사실 부르다 보면은 사연이 없으면 울컥하기 힘들 텐데 뭐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니까 우리 네. 팬분들을 떠올리면서 네네네. 우리 여의주님들 사랑합니다. 네, 아유 저도 네. 사랑합니다. 뭐 이용주 씨랑 오해 없습니다. 그냥 뭐 오늘 네. 반가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네. 거니까요. 아 팬분들 그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여의주. 네. 아 진짜 너무 잘 지으셨네요. 네. 제가 이름이 이제 용주다 보니까 네. 제가 용이고 우리 팬분들이 이제 구슬이 돼주셔서. 제가 이제 하늘로 이야 이제 승천을 하고 네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끈끈하시겠어요. 네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 이제 그 아침 프로 나가서 네. 나갔을 네. 때부터 이제 응원을 해주시기 시작해서 그
한 3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도 네. 항상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힘든 뭐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아, 진짜 찐팬이시다. 저는 올해 오늘 처음 뵈서 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네. 것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아. 그거는 저희가 잠깐 갔다 와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네. 저희 광고 잠깐. 아, 네. 네, 김하선 이병호의 즐거운 오후 2시 오랜만에 오신 분입니다. 네. 이용주 씨. 네. 네. 여의주와 함께 등장을 네네네.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저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 계속해도 될까요? 네, 하셔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네. 처음 뵈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웠던 어떤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긴 세월 동안 이제 무명 가수를 했었는데 무명, 이제 아 가수는 정말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싶어서 이제 가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생업을 이제 뛰어들어서 네. 이제 택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참 그게 또 이 꿈을 접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지 못한 예, 길에 맞죠. 예. 꿈틀꿈틀꿈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러던 와중에 네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아침에 프로가 있다. 네. 한번 그 신청을 해봐라. 5번 나오는 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아무나 5번은 못 나가는 거지만은 네. 맞아요. 진짜 실력 네. 있는 분들만 계속 올라가시는 네, 거니까. 네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진짜 무더운 여름 날이었어요. 네. 한창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아. 이 고객님이 설마 물건을 빨리 갖다 달라고 전화 오시는 건 아닌가? 전혀 맞아요. 생각지도 못하고. 예. 아주 상냥하게 네 여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네. 아 상냥하게요. 아, 여기 네. 아침마다 뭐 그 전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전가요? 전가요? 이랬더니 아 맞대요. 아 거기서 이제 아 이거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예예. 예. 네. 근데 욕심은 없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1승도 하고 2승도 하고 그러면서 5승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그 연승을 하는 도중에 언제 욕심이 딱 생기던가요? 5승하고 제가 그 유재석 선배님하고 이제 그 경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네. 네, 그날 나오셨는데 내가 그래도 가수인데. 네. 그 마음 들지. 뭐 방송계에서는 내가 뭐 네. 저기 뭐 밀릴지 몰라도 네. 노래로는 밀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뭐 네. 욕심은 없었습니다만은 네. 가수인데 내가 네. 노래로 자존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큰 표 차이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기면서 뭔가 승승장구의 어떤 발판을 이제 마련했었죠. 그때 이슈도 더 되고요. 네. 네. 그러면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에요. 스케줄이 네. 진짜 그 해의 스케줄이 막 정말 빈틈이 거의 거예요? 없을 네. 정도로 이제 잡혀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딱 그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제 막 취소되고 아이고. 근데 이게 그때는 사실 그랬죠. 아 금방 없어지겠지 뭐 그죠, 네, 조금만 버티면 네. 되겠지라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버티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됐는데도 내 길이 아닌가. 막 이렇게 또 좀 네. 무기력해지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럴 때 저희 여의주 팬분들이 진짜 매일같이 그 팬카페에다 응원글 올려주시고 아유, 멋지다. 포기하지 말아라. 진짜 그런 글 보니까 막 그래 내가 이 깎어에 물러날 야. 게 아니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을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마스크를 벗는 날도 오고 네네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여의주 네. 그 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다 하셔요? 일단은 노래를 이제 너무 잘한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 팬분들이 아, 노래 진짜 잘하세요. 저희 인정합니다. 네. 네.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잘생겼다. 예. 네. 또, 아니 그런 리액션 하지 마. 아니 나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스만 하면 되지 그걸. 네. 예스. 너무 강한 긍정은 이제 그 부정이. 아니에요. 이용주 씨 진짜 잘생겼어요. 네, 네. 그다음에요. 그것도 이제 착하다. 에이, 이렇게 뭐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팬분들이 어떻게 착한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뭐 팬분들이랑 이제 소통도 자주 하고 그리고 네. 제가 그 아침 프로 나갔을 때 이제 그 저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살면은 또 착하다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 그 말씀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분들이 착하지 않으시면 그 성실함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아니요. 예. 딴 데 신경을 쓸 그 네, 에너지가 없죠. 예. 내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야, 이홍주 씨 진짜 매력 있네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 한 말씀 하세요. 여의주 팬분들에게. 우리 여의주님들 방송 또 보고 계실 텐데. 바쁘신 시간, 귀한 시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되게 카리스마 있게 말씀하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뭐 있잖아요. 예전에 쓰는 단어 중에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우리 이용주 씨한테 딱 어울리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로 이런 웃음도 네. 어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일환으로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어떤 아이콘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반지에 뾰족한 부분을 약간 사포로 갈아가지고 네네, 약간 더 뭉텅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상징성을 좀 끼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드려요 반지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김하선 씨가 아까 전에 약간 욕심내는 것 같던데요. 여성한테 잘 어울린다고 그래 여성한테 잘 어울린다고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반지가 너무 커서 약간 그 호신용 반지로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위협한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그러니까 나쁜 네. 사람한테는 이게 네.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응징할 수 있는. 완전 이쁘네요. 네. 자기도 욕심나가지고. 나는 저런 장신구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분 갖다 주고 싶었나 보지. 아니. 내가 맞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걱정도 해야지. 예. 네, 평소에 하는 행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깐족깐족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용주 씨 그 이번에 신곡 내신 그 두 곡 네. 중에 세월의 시 발라드 분위기 너무 네네. 근사하게 만나 봤었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템포가 있는 네. 댄스곡이라는 거죠. 네네. 이번 추남 시대는 네. 제가 그 가사에도 이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네. 제가 가사를 쓰는데 제목이 이제 추남 시대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성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개성 시대. 네, 그러니까 외모에 상관없이 네네. 내가 네. 갖고 그렇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돋보일 수 있는 인정받고. 네. 저도 그런 좋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뭐 또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것들을 네네. 좀 타파해야 된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진지함 아닌가 봐요. 우리가 아니에요. 말한 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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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사를 쓰는데 네네. 이제 저희 팬분들은 저보고 이제 뭐 잘생겼다 하시지만은 제가 이거 가사 쓰는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마치 일기를 쓰듯이 쭉쭉쭉 써내려가는데 이거 완전 내 얘기구나. 왜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으니까. 아니 그럼 예전에는 네. 이런 비주얼이 아니셨던 거예요? 저기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 비주얼이면은 전혀 공감이 네, 안 돼서 뭐 제가 병원도 좀 갔다 오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갔습니다. 못 갔다는 게 네. 한국말은 항상 우리 김하선 씨가 저한테 말하듯이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섣불렀네. 영어처럼 앞에 네. 다 해석해 버렸네. 또 가사가 재밌으니까 이것도 한번 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으시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네. 듣고 나서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댄스가 있으세요? 댄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는 거 괜찮으세요? 네네 좋습니다. 어차피 예. 저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할 거니까 네. 두 분이서는 뭐 저를 뭐 봐주시면은 감사하고 안 봐주셔도 그만이에요. 이 자신감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죠. 너무 기대되네요. 네. 이용주입니다. 추남 시대.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 하나는 끝내줍니다. 꽃미남 많찾는 아가씨들 내게도 눈길 좀 주세요. 낮에는 젠틀맨으로 웃음 주고 행복을 주고 밤에는 멋진 야수로
별 하나를 남겨줄게. 주남이 됐어야 편하고 안전해. 외모에 현혹된 여인들아 1년을 못 갔나. 거칠 것 같아도 배려심 가득 찬 강인한 남자로 내 여자 지킬 자신 있다. 이 시대의 추남들이여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얼굴은 아차가워도 마음 하나는 뜨겁습니다. 뜨거우니 마음 원하신다면 부디 망설이지 마세요. 낮에는 여러여렇게 웃음 주고 행복을 주고 밤에는 당찬 남자로 날 한가득 안겨줄게. 편하고 안전해. 외모에 현혹된 여인들아 1년을 못 갔나. 거칠 것 같아도 배려심 가득 차 강인한 남자도 내 여자 지킬 자신 있다. 올 거야 나에게도 주남이 됐으니까. 야. 아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노래를 하시네요. 네, 뭐 미남이 부르시니까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노래는 되게 좋네요. 예. 야, 이 시대 추남들이여 일어나라. 네. 병호 씨가 일어나네요. 아,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니까요. 네. 노래에 집중해서 어떻게 네네.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일어나라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웃으셨어요, 크게.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네네.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고 내가 좀 외모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 가자! 아, 네. 아니 방금 약간 그 말씀하실 때 보면 다른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 네. 스스로 체면을 네. 만들게 네. 용기 있는 그쵸. 자가 쟁취를 합니다. 맞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네. 자신감 가지십시오. 네. 재밌네요 우리 이용주 씨. 그 이용주 씨는 혹시 네. 그 말투에서 그 제가 좀 추측되는 지방이 있는데 혹시 네. 어디 출신이신가요? 저는 강릉입니다. 아 강릉이시구나. 네네. 예. 다른 쪽 생각했구나. 아, 저는 부산 생각했거든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그 뉘앙스가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동양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뭔가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좀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바다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바다 사나이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부드러운 카리스마 컨셉 제대로 이렇게 뿜어내시는 것 같아요. 아, 놀라운 게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네. 이런 강인함은 없으셨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근데 네. 지금 의상도 그렇고 네. 굉장히 다부지셨어요. 그때는 뭔가 제가 그 정장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말수도 좀 그러니까. 적어지는 것 같고 젠틀해지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의상을 이렇게 좀 뭔가 자유분방하고 약간 내추럴한 듯 하면서 네. 입으니까 이 입도 좀 트이는 것 같고 행동도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 그럴 거면 네. 차라리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시는 건 어떠세요? 그건 네. 또 너무 무례하지 않나. 네. 트레이닝복 입으면 네. 오늘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트레이닝복 입으시면 오늘 방송 10시간 가능입니다. 저는 이용주 씨 정도 되면은 정말 막 길게도 부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뭐 툭툭 건드릴 때마다 다 나오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네. 그 세월의 시하고 추남 시대하고 네. 어떤 곡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세월의 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의 시가 뭔가
저랑 뭐 감성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또 추남 시대가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어, 이병호 씨인데 완전히 아, 이거는 왜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추남 시대 작곡가 선생님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방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더블 타이틀이기 때문에 아, 두 곡 다 네. 놓칠 수 없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씨는 세월의 시에 더 마음이 간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추남 시대 노래. 어, 제가 몰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푹 빠져서 들었거든요. 저런 시대는 빨리 와야 됩니다. 이미 그런 시대 아니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아직 않아요. 아닙니다, 네. 아직 아니에요. 아, 병호 씨가 이렇게 사랑받고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저는 약간 뭐 추남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아까, 의미는 아니고 아 나는 사실 왜 지금 충격이냐면은 이용주 씨가 아까 이야기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어서서 행동을 한다 네. 말은 이렇게도 스스로는 뭐 추남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네. 그 김하선 씨가 그 말하니까 어 진짜 네. 추남이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약간 그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한방 매기셨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전문 용어입니다 네. 어, 나를 이렇게 매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스스로 우리 다 미남 미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거울 보면서 어, 그쵸, 그쵸. 네. 네. 그런 맥에서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위로가 하나도 안 되네요. 그러게 듣는 저도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저 마음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래가 더 떠야 됩니다. 지금 네, 떠야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사가 아까 본인 네. 얘기를 그냥 일기 쓰듯이 쭉 쓴 것 같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전부 다 굉장히 재밌었지만 네. 저는 그 부분 추남이 네. 편하고 안전해 이 말씀이 이게 뭐 편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안전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 네. 타인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고 아 뭔가 네. 흉폭하게 생겼다거나 그러면은 그 보안이 되는 거네. 네. 아 그런 이야기. 철통 보안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접근 금지 같은. 경계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네. 아,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군요. 그리고 내 여자 입장에서도 안정감을 느낀다. 뭐 그죠. 이런 건가요? 네, 아. 맞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아. 네. 이럴 때 보면 진짜 부산 말투 같지 않아요? 네. 전 강릉 말투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깐 다녀오도록 하죠. 아우, 이렇게 재미있게 한바탕 즐기고 싶으셔서 네. 기량을 뽐내고 싶으셔서 그 코로나 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진짜? 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참은 거를 이제 뭐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다 표출하고 있지 않나요? 아~ 네. 응축됐던 것들. 네. 사람이 어떤 그 뭐라 그래야지 항상 이렇게 뭐 잘 된다기보다도 뭔가 그 어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맞아요. 네. 그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스포츠도 또 그렇거든요. 매일 같이 하면은 느는지 안 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하면은 아, 아 내가 실력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번 코로나가 또 저한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강해지려면 시련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 시련이 혹도 갈수록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전환점으로 맞아서 네. 지금 완전 다 갖춰서 이렇게 오신 것 같네요. 네. 어, 열심히 멋있다.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나는 안 강해지고 싶다. 나 시련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미 네. 강한 분이니까요. 이미 아주 강한 분이니까. 예. 나 너무 많이 다녔거든요. 아, 시련을. 그래요. 예. 예. 정말 제가 봤을 때 외유 내강의 초본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흔들림 없이 네. 주관 확실하고요. 어떤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뛰어나니까. 이 텐션은 약간 거짓말할 때 나오는 텐션인데요. 지금 말한 텐션이 그런데 이병헌 씨. 예, 방금 이 말한 텐션은 뭐였냐면은 내가 칭찬을 이렇게 강하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줘요 선배님. 약간 요렇게 미는 거였어요. 예. 오늘 손님 오셨잖아요 후배님.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뭐 작사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작사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어떤가요? 아까 쉽게 말씀을 하셨긴 하셨지만 뭐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 이제, 얘기 쭉 쓰시는 네네네. 거 그죠? 제 얘기를 쓰다 하고. 보니까 어려운 건 없었고 뭔가 제가 진짜 작사를 이제 뭐 전문으로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었죠 네. 그 과정이. 뭐 저도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쓴 것 같아서 네. 뭐 다시는 이제 뭐 쓸 일이 없다. 딱 선을 그어버리시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그렇죠. 원래 이랬습니다. 성격. 근데 뭔가 그때는 좀 위축이 많이 돼 있었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네네.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막 저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뭐 이제 프로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막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주 씨가 편안하시니까 함께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편안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러면 가수 길만 잡고 계신 거예요? 그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아주 가수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그 이번 앨범을 명반이 나왔으니까 히트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더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가수를 하셨던 걸 다른 일을 하셨던 걸 몰랐거든요. 근데 뭐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보입니다.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신 게. 네. 근데 카메라 이런 거 보는 거는 뭐 연습을 굳이 안 해도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아 스타의 어떤 기질이 본인 내재에 잠재돼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원래 DNA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오히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카메라 또 안 보시네요.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또 방문하니까 또 뭔가 더 편안한 마음도 있고 네 포항 오면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참... 자주 오시죠 앞으로도. 네, 너무 재밌습니다. 듣고 계시죠? 불러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남겨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포항 MBC 청취자 여러분,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진짜 경주도 있고요. 영덕, 경주, 울진, 울릉도, 포항, 독도. 경주, 영덕, 울진, 울릉도, 독도. 이렇게 독도 여섯 지역 우리 아 그 위에도 아래로도 있고 왜 그래요? 인사하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진짜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가수 이용주란 사람이 왔다 갔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세월의 시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불러주신다면은 평생토록 여러분들 사랑 변함없이 한평생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남시대도 더불어서 많이 아껴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달변가시다. 일부러 다 준비하셨나봐요. 자 오늘 말씀도 잘하시고 특히나 노래도 잘하시는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 곡은 오늘 컨셉에 맞게 사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매력 너무 넘쳐요. 알겠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또 봬요. 네. 자 이용주 씨의 산에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이불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이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오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